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중요한 전도자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또 나 개인이 응답받아야 될 축복들, 미션들, 계획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내 마음의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일어나며 237 나라 전 세계 지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질 세 가지의 뜰의 언약을 우리 함께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절대 계획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후대가 살아나고 꿈을 꾸며 비전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전 지역과 또 모든 문화를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의 뜰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며 꿈을 가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라는, 또 세계에 복음하라는 미션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꿈을 가진 너에게, 언약 속에 주어진 언약 속에
고백합니다. 꿈을 가진 너에게.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두루터기에 비밀 언제나 눈이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나오세요. 네, 렘넌트들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렘넌트들 다 나오세요. 자, 이곳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다 나오셔서 렘넌트들 마음껏 찬양합시다. 네, 앞에 나오고 싶은 렘넌트들 다 나오세요.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또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렘넌트 찬양합시다. 렘넌트들이 영적 비밀을 바르게 알고 현장의 영적 섬유로 서기를 우리 기도하며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 운동 또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운동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길이고 또 주의 말씀이 나의 빛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신앙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함께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Yeah.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날 랩런트나 21세기 주여 귀남의 고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응답의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